자, 반갑습니다. 제가 종목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낮은 가격, 자, 이런 구간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거든요. 자, 전고점, 전저점을 살짝 뭐 가까이 다가갔지만 이런 구간에서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서 사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는 살수 없는데 어느 정도 횡보할 때 사지 못했다 이런 구간은 당연히 살 수가 있거든요. 횡보하는 구간에서 사지 못했다, 그리고 돌파 직전에 사려고 한다, 그런 구간이 있어서 사는 방법에 대해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구간이 있다면 전고점이 한요 정도겠죠. 자, 이번에는 다다 한번 도착, 두 번, 세 번째, 보통 세 번째는 간다고 보는데, 그럼 이 구간에서는 그 일목균형표 기준선 아니면 21선 기준으로 그 근처에 사시면 되고, 안 내려오면 그냥 현재 호가 전으로 사시면 됩니다. 내려와 오더라도 19만 9천원에서 18만 6천원 정도, 한 10%도 안 빠지거든요, 내려오더라도. 요런 구간에서 사시면 되고, 자, 요 구간이죠. 만약에 돌파를 했다, 보고 있는데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느냐? 이 시점에서는 돌파 이후에 눌림목 기다려야 됩니다. 자, 돌파는 했죠. 자, 이 이후에 눌림목이 돌파 이후에 오는지 보시고, 만약에 더 조정이 온다, 그러면 돌파 이후에 조정 때는 보통 여기 고점이나 또 여기 고점 부근까지만 매수 구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 구간이죠. 요 구간에 다시 들어오면 그때 잡으시면 됩니다. 또 볼게요.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살짝 들어왔죠? 자, 이 구간에 1차 매수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추가로 더 밀린다, 그러면 그 아래 전고점, 여기나 여기나 여기 이더 내려온다, 그러면 2차 매수 구간으로 잡으시고 홀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분석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2차 매수하시고 전보하시면 되세요. 자, 더 이유 살펴볼게요. 쭉 올라가는지. 자, 여기까지가 끝이네요. 이렇게 그 보시면 되고, 이후에는 보통은 다시 한번 뚫었다, 그러면 여기 지지받고 날아가는 게, 그 올라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누구든지 최저 매수 구간에는 살 수는 없어요. 만약 여기 샀다고, 이 구간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구간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전저점 여기를 또 하향 돌파할 수도 있거든요, 더 낮게. 그리고 여기 지지하는 거 보고 여기서 샀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종목이 또 여기 지지를 받고 또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저점이나 전고점 그걸 잘 보시면서 매수 구간을 잡으시면 되는데, 누구나 다그 최저점에 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횡보할 때나 돌파할 때나 그런 구간마다 이 주가의 가격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선별하는 종목 중에 한국엔 컴퍼니, 자, 타이어 관련, 타이어, 그 한국 타이어 계열사인데, 일단은 이 종목을 사려고 한다, 그럼 지금 가격대에서는 이전에 고점을 하나 형성을 했죠. 이때 좀 높게 형성을 했습니다. 형성을 하고, 그리고 바닥 추세는 이렇죠.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60, 121선 기준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도 당연히 좀 높긴 하죠. 근데 자, 전고점 여기는 이미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살짝 닿죠. 그 전에 어디냐면 여기 윗꼬리로 보면 여기고, 바로 전저점 전고점을 보면 여기 이 구간이거든요. 자, 그럼 이 현재 위치에서 이 구간에 내려올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추세 하단선이 여기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오면 좋은데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 여기 안올것 같아요. 그럼 어딜 보느냐? 자, 이 시점에서는 양봉이 크게, 자, 오르기 직전 여기 포인트, 근데 여기 포인트 좀 낮죠. 그 다음 보는 거는 이 양봉의 절반, 절반 또는 여기 몸통의 절반 정도 다 봐서 몸통의 윗꼬리 정도 된다, 그럼 일단 여기를 지지선으로 보고, 그리고 위에 어디를 보느냐? 보통은 전 고점을 보거든요. 자, 전 고점 여기나 여기나 얼추 비슷하죠. 자, 딱 때려서, 자, 이번에는 여기는 돌파 실패, 여기는
돌파하고 바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윗꼬리 없이 그냥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로 갈때 이렇게 간다. 그러면 못 사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사고 싶다,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사고 싶다, 그러면 현재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좀더 올라가기 전에 사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르다가 조정을 받는지, 그럼 여기가 1차 매수 가격대입니다. 여기가 1차 매수 가격대. 그리고 만약에 내려오면 구름대 위기 때문에 여기까지 1차 매수 영역으로 보시면 되세요. 자, 다만 추세 하단선도 같이 봐야죠. 추세 하단선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다.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추세 하단선이 자, 이 구간이죠. 구름대 위죠. 자, 구름대 위. 1차 영역은 자,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 여기 구간에는 일단 사볼 만합니다. 내려온다면. 근데 만약에 2차 매수 구간 여기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온다면 추세 하단선을 좀 깨는 거죠. 그럴 땐 살짝 위험하니까 이런 종목은 1차 매수 구간 여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자, 여기를 지지하면 1차. 그리고 만약에 살짝 조정이 오면 여기는 2차. 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를 터치하면 1차,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2차. 이렇게 구간을 매수하시면 그나마 좀 편하게 매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구간을 매수할 때는 나눠서 이렇게 살짝 내려오면 뭐 10만원, 더 내려오면 20만원, 살짝 올라도 20만원, 20만원 이 구간에서만 사시면 되세요. 한꺼번에 많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요 추세 구간에 있습니다. 이 추세 구간에서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 지지받고 날아가는지 보고 여기서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간을 잘 설정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자, 매도는 제가 뭐 단기 매도에서 털린 적이 많기 때문에 매도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매도는 또 저도 이제 계속 연구 중이고요. 자, 다른 종목을 좀 볼까요? 바닥에 있는 종목도 있고, 자, SK네트워크 바닥 종목이죠. 자, 전고점을 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전고점 부분이 돌파를 했죠. 자, 지금 상황에서는 돌파를 하고 지지받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고 싶다면 이 라인에서는 1차 매수인데 안 오고 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현재가로 사야죠. 그 다음에 전고점이 여기긴 한데, 자, 여기죠. 여기긴 한데 딱 이 구간에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 사고 싶으면 1차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안 내려올 것 같다 싶으면 1차 매수 하시고, 만약에 내려올 것 같다 싶으시면 전고점 이 부분들, 자, 매수 영역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2차 매수 영역 잡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바닥 추세가 어떻게 올라오고 있느냐,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자, 120선 따라서 추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매수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혹시나 밀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다만 여기 바닥 추세선 깨지면 그때는 나오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나오더라도 이 라인을 깬다면, 나오더라도 이렇게만 횡보할 수는 있거든요. 다시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가셔도 되시고, 구간을 매수 영역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지금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까지 볼 수는 있겠죠. 조정을 준 다음 2차 매수까지는 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자, 이 종목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매수 구간 잡을 때 전고점을 돌파했고 그 위에 전고점도 다 돌파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는 또 달라지죠. 자,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1차 매수 구간이에요. 자, 며칠 전에 소개를 드렸을 때랑 가격대도 다르죠. 1차 매수 구간입니다. 전고점 두개 사이. 근데 여기도 전고점이 또 하나 있네요. 그럼 나눠서 사시면 되세요. 그러면 선을 하나 더 긋고, 이쯤 더 긋고, 자, 지금 가격대 1차, 내려오면 2차까지 보시는 겁니다. 자, 다만 하단 추세선을 다시 한번 또 만들어 봐야겠죠. 자, 하단 추세선은 여기서 간다면 이렇게 되는데 너무 그 각도가 낮죠. 만약에 이 추세를 그린다, 이 추세를 그린다면 살짝 꺾이긴 했어요.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 그럼 추세가 또 다르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60일선 기준으로. 자, 꺾이긴 했으니까 1차 매수 구간 유효하고, 만약에 더 꺾인다, 그러면
2차 매수 구간 여기까지 오겠지만 만약 여기가 온다면 추세가 또 120선 타고 이렇게 오르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서 구간마다 매수를 하십니다. 지금 한국조선해양도 딱 1차 매수 구간에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자,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고점 딱 찍고 돌파를 해놨습니다. 그 전에는 전고점이 안 보이죠? 뭐 여기가 있긴 한데 여기가 있긴 하네요. 18,200 정도. 자,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했다가 윗골에 달면 살짝 밀렸죠? 그럼 여기가 1차 매수 영역입니다. 1차 매수 영역. 다만 이것도 하단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이렇게 흐르다가 각도를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죠. 근데 만약 1차 매수 구간이 여기서 횡보를 한다면 각도가 좀 낮아질 거예요. 이렇게 20선에서 60선이나 120선, 지금 60선이 여기라서 좀 낮긴 한데 한요 정도로 각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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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할수 있겠죠. 그러다가 추세선 만들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도 마찬가지로 1차 매수 영역이다 보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구름대 위까지 보겠다 그러면 추세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바닥에서 원래 이렇게 갔었는데, 자, 구름대까지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더 낮출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보자면 여긴데 너무 낮고, 자, 이렇게까지는 구름대 영역까지 본다면 이렇게까지는 볼수 있겠구나. 그러면 더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여기는 2차 매수 가능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2차 매수 구간은 일봉으로 보면 한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 매수 영역 가능하다. 다만 아래 아직 그 조정이나 크게 조정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2차 매수 영역까지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얘도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가 꺾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세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바닥에서 여기는 너무 낮고, 그 전에 전고점이 한요 정도였나요? 요 정도였다. 그러면 만약에 이 가격대가 유지된다면 얘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내려와서 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보통은 상승하는 종목들은 이런 패턴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 전고점 뚫고 밀려서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이 구간대가 1차 매수 영역인데 조금 더 내려온다면 여기까지는 볼수 있겠다. 그래서 구간대를 보시면 되시고,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한 17,000원이니까 한 15% 정도거든요. 그 정도는 감수하시고, 이 종목이 괜찮다 판단이 되면 감수하시고 여기까지 2차 매수하고 홀딩하시면 되세요. 자, 뭐네 가지 종목을 예를 들어 드렸고요. 미래에셋 생명, 이 종목도 말씀을 드리자면 전고점이 높지는 않은데 여기거든요. 딱 여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는 그냥 날아갈 것 같은데, 일단은 전고점이 여기, 고그 아래 전고점이 몸통으로 보자면 여기거든요. 여기. 자, 그러면 공격적으로 매집을 사겠다. 그럼 여기 1차 매수 영역입니다. 돌파하기 직전.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얘가 조정을 주고 갈것 같다 하시면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연결해서, 자, 구름대 영역 포함이겠죠. 여기까지는 2차 매수 영역으로 보시면 되세요. 자, 다만 얘도 추세선을 그자면 여기서 뭐 이렇게 거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긋자면 1차 매수 영역, 현재 1차 매수 영역, 만에 살짝 내려오면 이 부분이 2차 매수 영역입니다. 추세 하단선 꺾지 않는 이 부분이 2차 매수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구간을 매수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산다면 300만원치 사고 싶다. 지금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고, 자,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가서 돌파를 할것 같다. 그럼 추가로 한 50만원 정도 사고 한 절반 정도 사는 거예요. 절반, 150만원치. 근데 얘가 조정이 와서 이만큼 내려온다. 그럼 여기서 다시 50만원치 사고 200만원 사고 더 내려오면 나머지 100만원 채우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지지받고 있는 날라간다. 그럼 불타기 하면서 300만원 맞추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매수가 편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매수를 하시는 게 저도 그렇고 초보분들이 하시기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다섯 가지 종목을 예로 말씀을 드렸고요. 누구나 최저가에 살 수는 없거든요. 요때도 그렇고 최근에 올라와서 횡보할 때도 장기 이평선 부근에 산다면 최고겠죠. 근데 여기서 맞고 떨어질지 또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바닥에는 못 사고 돌아 나갈 때 오를 때 사자고 한다면 이때 사시면 되는데, 요때 만약에 못 샀다 그러면 횡보할 때나 다닥다닥 붙여줄 때 아니면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이나 아니면 구간 설정해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건 저만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따라 하셔도 상관없는데, 자기만의 방법 기준으로 매수를 진행하시면 급하게 아나 이거 사는데 놓쳤다 싶은 경우나 아니면 매수 구간을 설정해서 미리 예약 매수를 걸어 놓으시면 조금 밀리더라도 조금 편하실 거예요. 계획한 대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책임은 다 나의 것이겠죠. 계좌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러면서 계속 수정 작업을 하면서 촘촘히 매수하는 구간을 만드셔도 되고, 넓게 매수 영역을 넓게 넓게 만드셔도 되고, 나눠서 이렇게 매수하시는 그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는 여기 매수 영역, 매수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 좀 추세가 지금 쭉그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더라도 오르락내리락 할 거거든요. 만약에 기업 분석을 잘 해서 만약에 좋은 기업이란 중장기로, 중장기 아니더라도 단기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확신이 들면 그때는 바닥권에서 반등을 줄 때, 지지받을 때 매수를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제가 이때 여기를 지켜주면 괜찮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더 빠른 종목으로 가려고 갈아탄 게 이제 화가 됐죠. 지켜졌죠. 그러면 이때 오를 때, 이때 늦어도 이때 매수를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매수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간을 정한다. 만약 이때 오르기 전이다 그러면 구간을 정한다고 하면 전고점이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 아래 전고점. 근데 지금 영역이 아래 추세를 요렇게 올리다가 지금 꺾어놓은 상태라서, 자, 지금 요 자리에선 전저점을 지켜주는지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돌아나갈 때, 이렇게 돌아나갈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 평균 가격대가 여기서 이쯤 형성돼 있으니까 살짝 낮은 자리이기도 하고, 좀 불안하다,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 싶으시면,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할때 사시면 되세요.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 최근에 얘도 오르기 전에 고점 하나 만들고, 그 다음 고점 뚫지 못하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요때 불안해서 못 사겠다, 120선 지켜주는지 보고 사겠다, 그러면 지지받는 거 보고 바로 사셔도 되시고, 아니면 이렇게 평균 가격대, 요 가격대를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단기 추세 이렇게 만드셔서 떨어지는 추세를 깼다가 다시 오를 때 사셔도 되고, 그리고 하단을 잘 지켜주는지, 여기 지켜줬네요. 지켜줬으니까 여기서 그냥 공격적으로 사셨다가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이제 짧게 손절하는 그런 방법으로 설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구간을 사되 일단은 전저점, 전고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라인을 선을 그어 놓으시고, 추세가 어디로 흐르는지, 내려간 추세에서 살짝 올리려고 한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사야 될지, 여기를 돌파를 할때 사야 될지, 지금 구간에서는 돌파를 했으니까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면 여기서 지지를 할 것이고, 만약에 추가 조정이 온다면 전고점 한요 정도 되겠죠. 윗꼬리 여기 몸통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여기가 1차 매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추세선이 지금은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가파르게 또 올라갔죠. 근데 가격대를 계속 횡보를 시키면서 추세를 되게 낮게, 각도를 낮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한이 정도는 지켜주겠구나 판단하시고, 1차 매수, 2차 매수. 그리고 만약에 더 공격적으로 사신다고 하면, 자, 전고점 부근 근처에 오면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수 구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고요. 이렇게 오른 종목들은 바로 현저가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한국가스공사처럼 여기서 막 오르고 돌파를 할 때, 자, 바로 샀으면 한 5, 6% 정도 수익이겠죠. 그래서 돌파를 할때 사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종목에 따라 차트를 다르게 만들고 있으니 종목에 따라 판단하시고 구간을 설정해서 사시거나, 아니면 특정 라인이나 특정 가격대를 지지를 해주거나, 돌파를 할 때, 아니면 추세가 바뀌고 있을 때,
평균적인 가격대를